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이렇게 브이로그 스타일의 리뷰는 처음 도전해 보는데요. 제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경상도 남자여서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와 여러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리뷰를 하곤 했었는데요. 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운드 샘플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이렇게 영상에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카포 리뷰 스페셜의 네 번째 포스팅을 위한 영상이고요. 1편에서 3편까지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탈리아 카포와 G7's의 퍼포먼스 3, 헤리티지 카포를 리뷰 중이고, 오늘은 퍼포먼스 2와 3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2와 3를 나란히 보았는데요. 이쪽이 2고 이쪽이 신형인 3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프렛보드 쪽이 두께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아마 이쪽에 ART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무게를 직접 비교해 보면 무게 차이가 좀 나요. 3가 조금 더 무거운 걸알수 있고, 여기 보면 ART라고 써져 있어서 이제 생긴 건 비슷하지만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각도를 틀어서 비교해 보면 프렛보드 쪽이 두께 차이도 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무가 있고 여기는 고무가 없어요. 고무가 없어지면 이렇게 더 미끄러워져서 카프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여기 2는 표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렇게 좀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3에서 오면서 카포의 피니쉬가 좀 마찰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무보다 이 자체 피니쉬가 더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무가 굳이 없어도 피니쉬가 이제 마찰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손에서 훨씬 덜 미끄러지게 됩니다. 2에서는 이렇게 엄지 걸치는 부분이 좀 동글동글한데 3에서는 이렇게 좀 각도가 더 깊어졌어요. 좀 넓어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카포를 집을 때 저는 이렇게 집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는데 이게 좀 엄지손이 좀 제대로 안 걸쳐져요. 안 걸쳐지고 표면도 좀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손에 좀 괜히 더 힘을 주고서 카포를 쥐게 됐었는데, 3 같은 경우는 자체 피니쉬가 좀 손에 꽉 잡혀서 안 미끄러워질 뿐더러 이쪽 엄지 걸치는 부분도 각도가 깊어져서 훨씬 더 이제 손에 좀착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손에 불필요한 힘을 좀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2랑 3랑 이게 고무 넥 뒤쪽에 다 있는 부분이 좀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모양 다른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좀 비교하면서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쪽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게 카포를 4개, 줄뭐 3개나 4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카포를 이제 넥 중간을 여기다가 댈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고서 카포를 하면 이제 줄 3개나 4개만 딱 끼고도 넥 중간 쪽이 여기 걸쳐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2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평평해서 그렇게 쓰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잘안 찝히는데, 3에서는 뭐 특히 뭐 소위 말하는 라일링 카포처럼 이렇게 쓰기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2는 이게 ART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막 세게 만져봐도 전혀 뭐 미동이 없어요. 근데 3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자세히 만져보시면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움직이시면 이게 움직여요. 눈에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운데를 누르면 바깥쪽에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약간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G7's 카포인 헤리티지 카포에서는 이게 세 갈래가 아니라 훨씬 더 세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7's 카포를 잠시 출동해서 이게 그 G7's 카포인데요. 우리 원조 ART 카포죠. 이거는 누르면 훨씬 더 섬세하게 움직여요.
여기를 눌러도 여기가 아침 즐기고. 이게 좀 G7S에 비해서는 ART가 조금 더 단순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좀 미끄럽고 이건 훨씬 더안 미끄러워서 이제 손이 왼손이 좀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카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 이렇게 잡고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타에 물려보고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카포 끼기 전에 튜닝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2, 이 프렛부터 한번 껴볼까요? 지금 버징 나는 소리는 튜너이기 때문에 튜너를 잠깐 빼겠습니다. 카포를 끼면서 여러 번좀 확인을 하면서 좀 테스트를 정확히 해야 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제가 좀 세게 조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튜닝이 얼마나 나갔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네요. 근데 좀 이런 소리를 약간 맥놀이 현상이라 그러는데 약간 좀 이렇게 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카포를 너무 세게 쳐서 그렇거든요. 퍼포먼스 3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개방 연습 확인하고. 이번에는 퍼포먼스 3입니다. 똑같이 E 프렛으로 해서 튜너 끼면 버징 나니까 튜너도 빼고 약하게 조였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맥놀이 현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제가 이렇게 굳이 세게 안 조여도 되니까 손실도 훨씬 없어진 것 같아요. 둘이 무게를 비교했을 때는 3가 조금 더 무거워서 무게만 따지면 좀 톤 손실이 더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세게 조여짐으로 인한 톤 손실이 확연히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듣는 거라 제가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별로 세게 쪼개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튜닝을 비교해 볼게요. 튜닝이 나가는 정도는 2에 비해서 3가 뭐 엄청 튜닝 안 나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작은 차이가 실제 라이브 때 소모되는 시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주거든요. 저는 항상 카포를 끼고 나서 이렇게 좀 미세하게 튜닝을 다시 해줍니다. 톤 손실이 확인해 주셨어요.
가지고. 음량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다시 3. 2보다는 고음이 훨씬 살아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 기타 말고 기타를 바꿔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제가 새로 가져온 기타는 00LX1AE입니다. XX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기타에 거의 한 10분의 1, 12분의 1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전투용 기타입니다. 일단 퍼포먼스 2를 보여드리면, 2도 문제없이 잘 집히긴 하네요. 방금 들으신 소리를 잘 기억하시고. 너무 프렛 쪽으로 조였다. 3를 가볍게 불려보겠습니다. 고음이 훨씬 더 살아나죠? 퍼포먼스 2보다 훨씬 더 고음이 살아나죠? 일렉기타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기타는 존서 일렉기타고요. 근데 이거는 카포 때문에 나는 보직은 아니고 원래 셋업에서 나는 보직입니다. 문제없이 되네요. 소리가 조금 먹긴 먹습니다. 고음이 줄면서 약간 좀 저음이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죠. 3로 바꿨는데요, 확실히 소리가 밝아졌죠. 제가 별로 세게 누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빗살이가 사리가 걸렸네요. 세게 줘볼게요. 갑자기 세게 조이니까 아까 퍼포먼스 2처럼 소리가 좀 어두워지죠. 보니까 이 퍼포먼스 3의 최대 장점은 다른 카포에 비해서 줄을 이제 굳이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서 내게 받는 압박이 줄어드니까. 지금 내가 너무 살살 눌렀네요. 톤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까지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뭐 베이스 기타에 카포 쓸 일은 전혀 없는데 ART의 위력을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이 베이스는 뮤직맨 베이스고요. 그냥 가져온 김에 보여드리면 이런 베이스입니다. 모델명이 뭐더라? 스털링 USA네요. 이게 튜너에 페그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페그 자체의 버전이 좀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2를 껴보겠습니다. 잘 들릴까요? 여기가 제대로 안 집혔네요. 지금 약하게 누른 게 아니라 꽤 세게 했거든요. 퍽퍽거리네. 페그에서 나는 소리인가 해서 팩을 잡고 해봤는데 여전히 소리가 납니다. 더 세게 조여볼게요. 엄청 세게 조였는데도 여기가 제대로 안 찝히네요.
원래 얘는 기타용 카포니까 베이스에 잘 맞을 리가 없죠. 하지만 퍼포먼스 3, ART가 달린 퍼포먼스 3를 끼워보겠습니다. 오! 조금 세게 쪼긴 했지만, 이 소리는 페그에서 나는 노이즈고요. 어우, 그래도 베이스에도 안정적으로 씹히네요. 이렇게 퍽퍽거리는 거는 여기 줄이 낮아서 나는 포징이에요. 페그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첫 번째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어색어색하고 촬영하는 과정이 몹시 혼자서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다음에 게스트를 한분 모셔서 제가 직접 그분께 이야기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처음이라 제가 좀 많이 어색한 티가 나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퍼포먼스 2하고 3 말고 퍼포먼스 3랑 탈리아 카포, 그리고 G7세에서 가장 비싼 카포죠. 헤리티지 카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